강아지 이름도 아세요 혹시? 알죠. 예. 뭐예요? 이 반려견 이름이 탄이에요. 탄. 탄? 잠시만. 탄? 왜? 근데 이게 아니겠지 당연히 말이 안 돼. 낚시성이 아니라. 근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탄. 방탄의. 아니 탄자들. 야 이게 무슨 야 무슨 야. 아 탄자들 한다.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방이 탔다 그냥. 아니요. 방탄의 워낙 팬이어서 대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B씨의 반려견이 이름이 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누가 봐도 B집은 아니다. 아니 그리고 이건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 강아지가 아무리 봐도 포메라니언은 아니거든. 아니지. 누구지? 누구지? 지금 이분은 그냥 외로움 그 자체다 보시면 돼. 외로움의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외로움의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저희가 한번 그럼 건축주님을 한번 모셔보죠. 오셨어? 네. 아 여기 계셔? 어. 네 클라이언트 케이님 나와주세요. 계셔? 신혼집에 대한 거면은 결혼을 할 생각이 예정이 있다. 이분은 그냥 외로움 그 자체다 보시면 돼. 외로움의 대명사다. 야 K가 김제동 형님. 형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K가 제동 형이야? 아니 잠깐만요. 제동이 형 저, 신혼 절대하는 뭐야? 어 진짜로? 아직 기사도 안 나왔으면 이거 진짜 이거 방송 나가면 첫 공개인 거예요? 진짜? 어 좋아 드립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여자친구로 공개하는 게 남들 결혼 정도 수준 되지. 나는 여자친구로 공개하는 게 남들 결혼 정도 수준 되지. 아, 와, 진짜. 진짜 여자친구 있어? 와, 진짜? 와, 고객님. 와, 아니, 야, 대박이다. 형님 근데 왜 지팡이를 왜 갖고 오신 거 이거? 어디 안 좋은 거야? 지팡이를 왜 갖고 온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봉수를 하라고 내가. 에? 근데 사실은 이걸 돌리면서 들으라고 했는데 네. 너무 쪽팔려서 네, 웬만한 PD나 작가들 요청은 거절하지 않거든. 네. 근데 요즘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어 형님 형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봉술. 어 형님 봉술 하세요? 제, 아 봉술은 아니고 오, 네. 근데 뒤에서 봤을 땐 어떤 게 뭐야? 되게 좁아가지고 그래요. 네. 어 뭐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진짜잖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우와! 야! 우와! 김제동! 김제동! 아 효도!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아니! 야! 야 형님 모셔라! 그러니까 아니 형님 모셔라! 승리야! 멋있었어 멋있었어! 야 쌤아! 엔딩 괜찮았어. 중간에 훙 소리도 많이 났어요. 훙 소리 났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봉수. 야, 방탄 뷰에서. 아니, 반려견이 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 방탄 나오는 줄 알았어, 방탄. 방탄 뷰인 줄 알았어요, 뷰. 방탄소년단 뷰씨가 키우는 그 반려견 이름이 탄이에요. 그 친구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신다면 우리 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야.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얘는 어차피 뭐라고 불러도 와요. 그렇잖아. 아니, 그래도. 아, 근데 지금이면 솔직히 만나시면 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얼마 되신 거예요, 만나신 지? 예? 예? 소문이 조금 퍼지기 마련인데 지금 주위 사람들 잘 몰라요? 그때 우리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네? 같이 점심 먹었던 사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제가 여자친구라고. 아, 얘기를 안 했어요? 역시.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제가 여자친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딱 눈치가 그랬어? 뭐? 아 그래도 여기 나왔는데 나는 원래 오늘 그 나왔으니까 여자친구한테는 그래도 영상 편지를 한번. 오. 어 진짜 괜찮겠어요? 좋지 우리야. 네, 여자친구분이 네, 봐야 될 텐데. 저쪽에 보면 되나? 아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그 기다렸고. 어머 웬일이야. 뭐 보죠. 너 어 그 이제 현준이 형한테 얘기해서 공간도 이제 뭐 좀 꾸미고. 네가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너한테 대한 네가 하는 얘기 없이는 세상 어떤 건축가의 얘기도 듣지 않겠다. 와 하는 게 이제 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와 닭살 닭살. 진짜로 좀 요즘 쓸쓸하신지 어떻습니까? 저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자세부터 목소리 좀 있었어요. 자세부터. 넌 이런 거를 할 외모가 아니야. 외모가 아니야. 그런 거였고 어쨌든 만나서 또 얘기하자. 오! 뭐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뭐라고? 예? 예? 뭐야? 그래도 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내가 친 거 아니야? 내가 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라고 부를지 누나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가스라이팅 그런 건가? 와, 이 간만에 진상을 보네. 아 잠깐만, 야, 형님,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야, 이거 지금, 야, 이거 지금, 야, 이거 지금, 손가락대. 아니. 우와! 이거는 이게 진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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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입니다. 어? 처음에는 한동훈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태희가 너무 진심으로 기뻐하고 지훈이하고 저도 저기가 승기가 막 울컥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렇게 되면 네네. 지금 사부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뭐 본인이 알아보셨다는 확실히 알아봤다고 막. 그래서 난 아까 왜 어디서 웃음을 못 참았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하자마자 그렇지 느낌이 그래. 계속 자기가 셜록이라는 거야. 셜록 말고 설렁으로 해서. 아니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의식으로만 해. 그래도 나는 진짜 그 잠깐이었지만은 나 진짜 정말 진심을 축하하고 약간 뭔가 약간 감동이었거든요 진짜로. 와 나 진짜 줄 알았어. 네 사실 전 아니 신혼집이라기보다는 형한테는 그거 한번 진짜 윤준교 선생님한테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냥 한 층당 열 몇 평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합쳐도 근데 뭐 작진 않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 몇 평 정도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둘이 사는 공간으로 좀 잘 탈바꿈 시킬. 그건 다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둘이 사는 공간을. 왜냐하면 혼자 오래 살았지, 둘이 사는 공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진짜 이거는 야, 좀 아닌 것 같아요, 형. 이거는. 이거. 아니, 근데. 뭐 두루마리 휴지예요? 아니요, 그거 저기, 그 편백으로 된 목팩에. 이불이 어딨어요? 이불. 예? 이불. 없는 이불. 안 듣고 자시나? 남의 이불 보고 못 알아보는 거 실례예요. 아 저게 이불이야? 이게 이불이에요. 저게 이불이고 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이불이에요? 네. 아~ 아니 보통 그 베개가 속에 있고 이렇게 덮어서 하는데 깔개인 줄 알았어요. 깔개. 사람 덮는 거 자꾸 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덮는 거예요. 아 덮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아니, 크게 신기랑 나랑 너무 궁금해. 이거 뭐예요? 이거. 주전자. 그거 저기 그거잖아요. 요강이에요? 예? 요강이야. 그 정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뭐. 형 어떻게 견뎠어요 이거? 이 형은 어떻게 견뎠어요? 이거는 어떻게 예능인도 아닌데? 이 또 지식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이 공간은 사실은 거의 데드 스페이스 아니야. 대박. 어정쩡하게. 데드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여기서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면 여기가 진짜 여기가 그 진짜 데드 스페이스가 될 것 같아요. 데드 스페이스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공간. 여기 크라임 씬처럼 여기 갑자기 막. 저기
집이 아니라 나랑 불러놓고 사람 자는 방을 푸른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제가 뭐 여기가 아니냐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얘를 얘가 버려지는 공간이 되니까 네 사는 집 사는 얘기하는데 제동이 형 3년 만에 방송 나오셔서 몇 자리 게 뭐냐 이게 저거는 그럼 스탠드 아니고 비석이냐 비석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 사람 불러내놓고 아니 그리고 벌초기기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방송 트렌드는 뭐지? 아니 편한 편한 사람들은 편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죠 왔다 갔다 몇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형 거기 작업실 겸 집을 그 했는데 네.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오. 여기에 대문이 있고 여기 현관이 있고 야, 이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뭐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이 옆에 계단이 있지 않았냐? 그렇죠. 근데 한 번 와보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네. 알아요? 아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거니까. 아 와. 와. 아, 진짜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아니 근데 그 데드 스페이스는 도대체 어디부터 있어요? 데드 스페이스는 도대체 어디부터 있어요? 뭔가 데드 스페이스는 데드 존이 아 근데 데드 존이 어디예요 도대체? 거기 사람이 거기 사람이 사람 숨 쉬다가 잠드는 공간이라고. 여기 사람이 사는 데야. 여기 지원아. 여기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 이게 이건 비석이 아니에요. 이게 제동이 이게 뭐냐면은 데드 스페이스가 그게 아니라 죽은 공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축에서 쓸데없는 공간 이제 못 쓰는 공간 이걸 예. 데드 스페이스 버려지는 공간 뭐 이런 느낌 근데 지원이가 얘기한 건 데드 존이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입구 있고요 입구에 주차하는 데가 있고요 현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 여기 정원이 있잖아.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정원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넓지 않아요. 좁은데 네. 여기 정원으로 나가는 이 턱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 네. 있어요, 있어요. 있지. 나도 모르는 데를 아니. 여기 정원으로 나가는 이 턱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 여기를 턱을 없애고 유리창을 다시 해. 여기를 턱을 없애고 유리창을 다시 해. 오. 아. 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실이 다 이 정원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게끔. 아. 이 거실이 다 이 정원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게끔. 와, 너무 이쁘겠다. 와.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를 데크로 만들어. 오, 멋있는 거 많이. 네, 그 여기를 정원으로 꾸미고 여기에다가 여기 나무 하나를 큰 거를 심으면 예. 나무 그림자가 있는 데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고 나서 여기서 같이 둘이서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딱 하나의 호텔 스위트룸 같이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게끔 테라스가 다 보이는 너무 좋다. 어우, so romantic. 팀장님만은 또 so sweet.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죠.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 어?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걸 다 여기는 지금 파 심어놨고요. 부추 심어놨고요. 아, 텃밭이네. 텃밭이구나. 네, 파랑 부추. 근데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요 정도인데. 아, 그러니까 요 심어놓은 공간은. 거기 대파랑 그다음에 상추랑 그렇게 네 대, 다섯 대씩만 심어놔도 혼자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혼자서 네? 작업자족 하세요? 혼자서 작업자족 하세요? 근데 대파는 진짜로 작업자족 할 수 있고요. 상추, 꽃상추도 이렇게 그 박스로 된 거죠.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꽃상추는 거의 진짜 혼자 다 먹어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 정도고요. 아니 근데 이게 텃밭 좋긴 하죠. 근데
데크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데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두 분이 있으시려면 그 뭔가 이렇게 좀 우리만의 어떤 안락한 러블리한 그치. 공간이다. 사랑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거는 데크인 것 같아요. 경연이가 그 텃밭 하나 알려주면 되겠다. 요만한 텃밭이 있어요. 실내에서 요만하게 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게 있어요. 네. 그 씨 놓고 물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면 조명 알아서 해가지고 그거로 충분히 상추 엄청 잘하더라고. 상추 좀 요만해요. 네. 그걸 하시고 이제 데크를 만드시는 게 저는 밖에서 키우고 싶고요. 알아서 여기서 키워 여기서. 건축주분이 고집이 많으시네. 불가봐도 이건데 이걸 상추랑 대파 때문에 포기 못한다는. 아니 근데 너무 벌써 멋있다. 내 사랑 상추. 대파랑 못 바꿀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댓글 설치하기 좋은데. 네, 저는 클라이언트가 하지 말자 이러면은 어떻게 설득을 네. 못하지. 못해요? 자기 집이잖아.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데크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아 됐어 그냥. 그렇게... 딴 일 할게. 미쳤어.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클라이언트 우리 제동 형님이 네. 뭘 버릴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뭘 또 버려요? 아니 텃밭을 버리던 그렇지 이게 뭔가 떨쳐 안 내면은 제가 볼 때 이거 다 안고 이 집안에서 둘이서 하는 신혼집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둘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은 본인 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한다는 건 어렵고 내 거를 비우고 좀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과감하게 커플이 되려면은 네? 침대 방향부터 바꿔야 돼. 네? 침대 방향부터 바꿔야 된다고. 침대 방향을요? 어. 침대 방향 어디에 놔요? 침대 방향 어디에 놔요? 일단은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너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제동 씨 혼자 있을 때 얘기잖아. 네. 혼자 옆으로 나오면 되잖아. 이제 둘이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있는 분은 이걸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90도를 돌리세요. 돌려서 이 헤드보드가 이쪽 벽에 닿게끔 하고 그러면은 양쪽 사람이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양쪽 사람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두 사람이 양쪽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아, 한 번도 저쪽이 벽이 아닌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아, 정말 한 번도 저쪽이 벽이 아닌 적이 없었으니까 바로 나오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테라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아, 그러니까 테라스라 거기 지금 빨래 늘어놨던데. 그치 여기 책꽂이 네. 하나 있잖아 여기에.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를 턱을 없애라. 여기를 터야 돼. 턱을 없애라. 터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밑에까지 유리창으로 쫙 만들라고 했잖아. 여기 책꽂이 네. 하나 있잖아 여기에. 네. 이걸 내가 없애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이쪽 뷰가 되게 좋거든. 뷰가 되게 좋은 데잖아. 야, 위에 거기다가 책꽂이를 놔둔 거예요? 터야 돼. 터야 다 터버려야 그러니까 돼. 왜 그랬냐면 작업 공간이고 저희 원래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니까 이렇게 다 칸으로 다 나누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쓰는데 이제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은 나갔고 자꾸 죽고 망하고 이런 얘기 하는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다 형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지금요? 네. 예, 슬프지만 다 쓸 수 있죠, 이제. 그럼 여기 살려야죠. 그러면 여기를 진짜 이거를 하나 까는 게 낫겠네요. 까시죠, 과감하게, 형님. 그러면은 정말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까는데 얼마예요, 이거? 아, 모르지. 그 공사.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현정이한테 정말 궁금한 거. 현정이한테 정말 궁금한 거. 이 아는 사람이 이런 걸 의뢰하면 좀 쌉니까? 좀 쌉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는 건축비를 실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깎지 못하지. 왜냐하면 민건비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비 이런 게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유명 건축가가 하면 가격이 조금 어쨌든 우려되시는 거잖아요. 자, 승기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해. 네. 축가를 불러. 부탁을 해. 네.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저요? 너 이걸 망설이냐? 너 이걸 망설이냐?